자 이번 시간에는 어, 우리가 도면 양식, 그 표제란을 만드는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레이어 다 설정을 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다 설정을 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주석에 들어가서도 전성문 제도에 내가 원하는 굴림으로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라인 타입 다 바꿔놓았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먼저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문제 요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구사항을 보시면, 자, 주어진 평면도를 보고, CAD를 이용해서 아래 조건에 맞게 다음 도면을 작동한 후에 지급된 용지 A3겠죠. 본인이 직접 흑백으로 출력해서 US b 메모리에 저장해서 함께 제출하시오. 그래서 A 부분 단면 상세도 축척 40분의 1, 남측 입면도 50분의 1.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그 조건은 우리가 도면을 그리면서 제가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은 우리가 이 시험으로는 크게 두 가지 도면을 그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레이어 설정을 할때각 색깔별로 두께를 주어진 거 있죠? 이거는 이미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가지만 명심합시다. 먼저 우리는 이 캐드 평면도에 A 단면 상세도 40분의 1, /40, 남측 입면도를 50분의 1. /50, 쉽게 얘기하면 이두 가지를 1대 1로 그려서 나중에 출력은 40분의 1 /40 또는 50분의 1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선의 통일을 위해서 각 선마다 두께를 지정했다라는 거 이렇게 알면 되고요. 자, 이제 표제란입니다, 여러분들. 수험 번호, 성명, 도면 좌측 상단에 아래와 같이 표제란을 만들어 기재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감독 위원은 시험 시작 후에 수검자에게 표제란을 우선 작도하도록 해서 그 동지시에 작지 않게는 실격 처리된다고 하니까 무조건 이거부터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테두리선은 1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A 프로 출력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직접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외우세요. 폭은 100이고요. 그럼 한 칸에 얼마? 25, 25, 50mm입니다. 아래로는 10, 10, 10입니다. 수험 번호, 성명, 연장시간 감독학인, 전성 제도, 기능사. 직접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레이어를 흰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흰색. 레이어를 바꾸고요. 자, 사각형. 우리 화면을 봅시다. 화면, 화면. 자, 선, 폴리선, 원, 호. 여기 뭐예요? 직사각형 있죠? 직사각형. 자, 직사각형을 눌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눌려서 뭐라고 적혀있나요? 첫 번째 점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 때나 찍지 마시고요. 0, 0. 지금 0,0이 이 XY의 좌표의 절대 좌표, 이 0,0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420,297. 자, 지금 선생님이 420에 297이라는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이게 출력할 때 나오는 거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지우고요. 자, 사각형. 여기 눌렸죠? 직사각형. 눌리면, 여기 원점, 내가 이미지 찍지 마시고요. 0, 0. 그 다음에 420, 297. 방법도 있습니다. 맞아 요 여기에 내가 꼭 0점이 아닌 이 부분에 사각형을 그리고 싶다. 알리씨 찍고, 그냥 아무 때를 일단 찍으세요. 찍고, 그 다음에 골뱅이, 이게 상대 잡예요 골뱅이, 420, 297. 똑같죠? 차이점 아시겠나요? 이거는 절대 자표를 이용해서 0,0에서 그린 거고, 이 부분은 아무 점을 찍고, 다음 점을 골뱅이, 여기서 420, 여기서 297, 이 점을 찍은 게된 겁니다. 자, 여러분 헷갈리죠? 자,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 클릭합니다. 0,0, 420,0, 297. 됐죠? 그 다음에, 테두리 선은 얼마? 10으로 해야겠죠? 자, 이 선이 안으로 10으로 들어와야 돼요. 자, offset, 5. 이제 간격 띄우기입니다. 5. offset, 외우셔야 돼요. 간격 띄우기, offset, 5를 칩니다. 그 다음에, 간격 띄우기의 거리를 얼마? 10으로. 맞죠? 띄워야 할 객체, 이걸 선택을 해서 방향만 안으로 해서 클릭하면 됩니다.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자,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각형 그리기 REC를 할게요. REC, Rectangle c 메모를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REC, 그 다음에 0,0 420,297그 다음에 옵셋 간격 띄우는 거리를 얼마? 10으로 기해야할 객체 선택. 마우스 클릭한 거에요 그다음에 지정. 바깥입니까? 안쪽입니까? 바깥입니까? 안쪽. 안쪽으로 클릭. 됐죠? 다 됐으면 x. yes. 자. 사각형이 하나, 두 개가 있죠? 그다음에 이 안에 이제 우리가 표제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옵셋을 했죠, 방금. 자, 여러분들 옵셋은 어떤 기능이냐면 라인. 내가 여기서 일정한 간격으로 가는 거에요 자, 라인 하나 더 그릴게요. 자, 밑으로 10으로 한번 가게요 옵셋 10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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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마우스 왼쪽 클릭입니다. 찍고, 찍고. 또 이쪽으로는 50으로 가겠습니다. 옵셋 50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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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음, 다시, 다시,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래죠. 옵셋 50 찍고 오른쪽. 찍고 오른쪽. 그러면 하나의 크기가 얼마? 높이는 10, 폭은 50이라는 걸알수 있죠. 자, 이 부분에서 이걸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지우고요. 자, 지금 현재 이거는 하나의 큰 객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쪼개야 됩니다. 이 선으로만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x 객체. 익스플로드라고 합니다. X. 다시 자, r 리 c 여러분들 r 리 c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하나의 개체가 돼 있죠. 근데 나는 이 선만 필요해요. 이 선만 가지고 움직이고 싶어요. 그러면 익스플로드 X. 돌리고 이걸 선택해서 깨면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 있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익스플로드 깨졌죠? 그러면, 옵셋, 얼마? 25. 하나, 둘, 다시, 더블클릭, 50. 위로, 10. 하나, 둘, 셋, 넷. 옵셋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없는 선을 지우고 싶습니다. 자, 필요없는 선. 자, 필요없는 선, 지우는 거. 자, 동료. 자, 필요 없는 선 지우고 싶습니다. 2. 자, 필요 없는 선 지우고 싶다. 이거는 여기서 잘라내야 되죠. 그래서 TR 트림을두번 클릭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곱 이런 식으로 대가 필요 없는 법을 지웁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자, 우리 집 표제란 표제란 그림만 만드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다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이래 이제 주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있는 사각형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맞죠? 여기 있는 사각형을 이용하셔도 되고, rec 명령어를 칩니다. 그 다음에 0,0. 420,2,97. 됐죠? 이거는 안으로 얼마? o f 10. 안으로. 됐나요? 그 다음에 이걸 깨겠습니다. X 늘리고 깨고, offset 25, 하나, 둘, 50, 10, 하나, 둘, 셋, 넷.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tr 더블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tr 더블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 없는 부분 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선생님의 동영상이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천천히 한번 따라서 이렇게 그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단면 표제란 그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